보자. 123회. 123회?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8월달에 학원 이상한데? 학원 이상한 거 알고 있나? 어? 임대부터 해놨더라, 여기 밑에. 5층, 6층. 뭐 봤나, 2층에. 간판에 붙여놨던데. 이상한다, 저 옆에. 요 옆에가. 얼마지? 1. 맘터잖아, 맘터지. 옆에. 모르나? 1, 3, 됐다. 자, 이거 일단 뭘 알아야 되는 순서야?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얘의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돼있거든? 뭐가 부피가 체리가 되도록. 자, 그럼 부피가 체리가 되려면 부피를 알아야 된다. 부피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얘의 그 밑면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높이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문자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럼 저희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됐다. 이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여기에 수선 내렸을 때, 여기 직각으로 내렸을 때, 자, 여기서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둘게. X라 둬도 상관없다. X라 둘까? FX만 될 거니까, 그죠? X라 둘게. 밑면의 반지름을 X라 하자. 밑면의 반지름을 X라고 할게. 그럼 여기도 X겠지, 그죠? X.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3이란 얘기야. 높이가 3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1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닮은 비슷한 거야.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게 쓰인 문자를 좀 쓸게. A, 그죠? B, C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얘기할게. 그죠? E, A, B, C, D, E, F, C라고 문자 쓸게. 그러면 삼각형 A, H의 선분 DE하고 선분 BC하고 평행이므로 그죠? 선분 AH 대 선분 AH 다시 대 선분 그 AH는 선분 HE 대 선분 HC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AH 다시는 모르는 거고 AH 길이는 우리 3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선분 AH 다시 대 3은 HE가 X 대, 자, HC가 1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분 AH'가 뭐가 되는 거야? 3X 되는 거야. 순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그 높이 X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AH. AH' 길이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는 H'H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뭐였어? 3에서 AH'를 빼면 되니까 3-3X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원, 기둥의 부피를 fx라 하자. 뭐 이렇게 가면 fx는 밑넓이가 x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3-3x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저 요거 정리하면은 뭐냐면은 뭐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파이.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3x제곱 파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f'x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9x제곱 파이 플러스 얘가 6x 파이 된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럼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 미분해서 그 용되는 점이 뭔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3으로 3x로 묶어주면 3x 파이로 묶게 같이 3x 파이로 묶어줬어. 그러면 얘가 3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맞나? 그러면 x가 이제 그래프 그려지면 위로 올라간 그래프에서 여기가 이제 0하고 그 다음 3분의 2네. 0하고 3분의 2.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돼.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감소, 증가, 감소되는 상황이다.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겠지.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죠? x가 0하고 1 사이니까 1이 여기에 있고 그럼 구간에 그 값이 하나밖에 없네. 그죠?
따라서 여기가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의 지름의 길이를 보니까 x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므로 그때의 반지름은 3분의 2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라는 거지. 넘어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35쪽에 146번 볼게. 146번. 자, fx는 어떻게 했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자, 이거의 극대값이 4고 급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d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있어. 극대 급소가 나와있네, 그냥. 그래서 극대가 4. 극대값 4. 극소값 2가 됩니다. 그지? 하는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했다. 그럼 일단은 얘가 극대값, 극소값이 나왔으니까 미분해봐야 된다. 그죠? 그럼 F'X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3A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있어. 그죠? 0되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를 이제 정리하면 A가 지금 문제에서 3참수니까 3참수란 얘기 없네. 그죠? 근데 A가 0이면은 몇 차가 되나? 1차식이 된다. 그죠? 맞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A가 0대비면 1차식 되거든. 1차식 되면은 극대랑 극소가 존재 하나 안 하거든. 그래서 A가 0이 아닌 거야. 아니 이제 그거 먼저 가지고 가야겠다. 그죠? 여기에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이다 라고 돼 있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때 A가 0이면 A는 0이면 FX가 1차 함수이므로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값과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러면 F'X를 이제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3으로 묶어주면 3A로 묶어줄게. 3A로 묶어주면 이것이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1 된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냥 군대에서 정리될 거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 3a에다가 x 플러스 루트 a분의 1 x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3참수가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막 케이스 분류해갖고 문제 풀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극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극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극값을 가지고 있는데 4하고 2를 가지고 있다. 얘의 그래프가 그러면은 양수를 판단할게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죠. 자, 그럼 f'x의 그래프가 뭐 y'x에 대해 대칭이겠지. 여기가 루트 a분의 1. 잠시만. 루트를 씌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양수인지 판단 먼저 해야겠네. 그죠? a 양수인지 판단해야지 이거 루트 씌울 수 있을까요? 그거부터 판단 먼저 해야겠네. a가 양수인 거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죠? a가 양수인 거 생각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여기서 바로 판단해야 돼요, 그죠? F'X가 이걸 먼저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Fx가, 그 값을 가짐으로, 그죠?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한다. 두 실근은, X는 루트 A분의 1, 또는 x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을 갖는다 라고 설명되어 있지. 됐어? 아, 이 둘 중에 한 개 간다고. 아, 둘 중에 둘 다 간단 말이야. 그죠? 그럼 따라서 이걸 가르게 된다는 얘기는 뭔데? 따라서 a는 뭐라고? 양수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x제곱 그 어딨노? f'x가 얘는 0 된다는 얘기는 지금
정리하면은 x제곱은 넘어가서 능력 만들어서 넘겨 3 넘겨 3 날리고 a 나누면 a분의 1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해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얘가 해를 가져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는 얘기는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인데 양수가 된다는 얘기라. 무슨 얘기 하겠나? 그래서 a가 양수다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고. 두 근을 갖는다. 따라서 a가 양수다. 두 근을 가지려면 a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다. 자, 이거 만들어주면 f'x가 지금 아까 전에 인수분 했듯이 3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x 플러스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거의 그래프니까 아래로 물러간 그래프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고 이것이 루트 a분의 1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극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러면 얘가 증가 감소 증가다.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에서 극대값 가지고 그 다음 x는 루트 a분의 1에서 극소값 가진다. 그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에서 극대값 가짐으로 f의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a값이 4다. x는 루트 a분의 1 에서 극소값 가진다. 그죠? 값을 가짐으로 f에다가 루트 a분의 1 a값이 얼마다? 2가 된다 하고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지. 자,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럼 fx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저기 나와 있으니까 저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 좀 짠나지?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해주면은 마이너스 a에다가 곱하기 이거 3제곱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왔고 3제곱이 그럼 a제곱에서 a 루트 a 되겠지. 그죠? 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돼서 루트 a분의 1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냈을 때 이 값이 이 4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 정리되고 요거 계산하면은 루트 a분의 2 루트 a분의 2 플러스 b의 값이 4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갖다 대입하면은 a 곱하기 a 루트 a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a분의 1 플러스 b는 2가 된다 이 말이다. 예 계산됩니다. 그치?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루트 a분의 2 플러스 b의 값이 2가 된다 이 말이겠네. 됐나?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더하니까 2b는 6 되고 b는 3 된다 이렇게 찾지. b가 3 됐으니까 여기다가 넘어가면 1 된다 그지. 루트 a는 2니까 a는 4 된다 그지. 4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6번 문제는 3하고 4 나와서 10이 된다. 맞나? 되나? 아마도 이 그 a가 양수인지 그 저거 찾는 거다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a가 양수되는 이유가 얘가 극값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요 a-1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되어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는다. 따라서 여기에 된다라는 설명해 주면 되겠네. 됐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151번 문제. 이것도 이제 종이 잘라가지고 상자 만드는 문제네. 상자를 만드는 문제다. 일단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다.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X라고 돼있고 여기 길이가 X입니다. 아마 이거 질문한 거는 아마도 그거 같은데 높이를 못 잡아내서 그런 거 아닌가? 요렇게 잘라냈다. 얘에서 부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잖아. 맞나? 그럼 봐라. 이 길이만 잡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 길이 X로 잡아놨어. 그럼 봐봐. 여기 자르면 어떻게 돼? 얘 두 개 합동인 모양 되고, 이 각도가 몇 도다? 30도 된다고. 얘 60도 되고. 그죠? 맞나? 그럼 여기를 A하고 B로 잡으면, 선분 AB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하고 얘하고 b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 된다 이거지? 1대 루트 3 된다 이거지? 그러면 루트 3분의 x 루트 3분의 1x 된다 이 말이겠지. AB의 길이가 요 각도가 30도, 60도, 90도라 가지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높이가 나왔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높이가 x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냐면 x 두 개 뺐으니까 이 10,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돼 있어? 15라고 돼 있나? 15 마이너스 2x네. 2x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5 마이너스 2x야. 그럼 민넓이 나왔고, 아, 민넓이 구할 수 있고, 높이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삼각 기둥. 삼각 기둥의 부피를 fx라 하자. 하자. 이렇게 만든다. 그럼 fx가 뭐가 되냐면, 그 4분의 루트 3 x 제곱이라서 15-2x의 제곱. 요게 민넓이지? 맞나? 곱하기 높이가 얘기한 아까 전에 루트 3분의 1x. x. 이래 된다는 얘기지. 맞아? 요게 끝이거든. 이때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5-2x가 양수해야 되니까 x가 2분의 15보다 작다. 그죠? 작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하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됐나? 그럼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미분 때려갖고 계산해주면 된다. 그죠?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가지고 미분 그 미분 그대로 미분 가지고 해서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x'x를 잡아주면 되겠지. 됐나? 이렇게 하면 되나? 더 안 해도 되겠지? 준세야? 이거 못 잡았는가? 이거 아마 높이. 그죠? 높이는 이제 각도 잡아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52번 보자. 목요일 휴강이 돼? 안 된대? 목요일날? 그러나? 내가 얘기했었나? 지금 알았나? 옛날에 얘기했나? 6월 6일 신달? 대충 전해서 어그럽게라. 152번 보면 뭐야? F0은 G0. 미분 가능한 수란 나기 나와있어. Fx하고 Gx가. 그래서 F0은 G의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F'x는 어떻게? G'x보다 크다. 를 만족시킬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있어. 자, 그럼 일단은 뭐가 나와있냐면은 지금 Fx하고 Gx하고 함수값이 지금 뭐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이 두 개가 형태도 봐봐. 이거 두 개하고 이 두 개를 보면 뭐가 지금 그 돼 있는 거야? 지금 두 개를 같다고 해야 되는 f'x 하고 g'x 그 관계야. 그죠? 그래서 얘를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 이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사용한 거거든. 부등식이랑 방정식에서 f0 빼기 g의 0은 얼마? 0 된다. 이렇게 쓰죠. 0입니다. 0. 그 다음에 f'x 빼기 g'x가 뭐 된다고? 양수 된다. 이 말이겠지. 이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관계를 보고 뭐 두 개 뺏는 거네 이런 관계를 써서 hx라는 걸 새롭게 둘 거야. 그래서 fx 빼기 gx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가 뭐였냐면 00 넣는 거야. h0은 뭐라고? 0 되는 거고 h'x가 뭐 된다고? 양수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h'x가 양수란 얘기는 h'x가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야? 증가함수란 얘기잖아. 지금 문제에서 뭐냐 하면은 모든 그 실수 x에 대해서란 얘기는 없지만 f'x하고 g'x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항상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맞지? 이게 항상 된다는 얘기는 뭔데? f'x가 양수란 얘기니까 hx는 증가함수다 이 말이겠지. 무슨 얘기가 있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다. 그죠? 그래서 h'x는 실수 양수이므로 hx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다. 함수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계속 증가라고 이렇게. 물론 꼬불꼬불 하면서 올라가겠지. 그죠?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던 얘기. 근데 h0이 얼마야? h, 이때, h의 0이 0이라고. 0일 때 딱 0이라고. 근데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죠? 그럼 x가 0보다 크다 해서 h, x는 뭐가 된다? 0보다 크겠지.
x 0보다 큰 여기에 대해 hx는 얼마다고? 양수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0 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다음부터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뭔데? 양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증가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야? 옛날 주세요. 그래 된다고. 그 hx가 양수다. 그럼 다시 돌려볼까?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양수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다시 돌려주니까 fx가 gx보다 어떻게 크다. 어디 부분에서? x가 0보다 크다 해서 fx가 gx보다 크다는 설명이겠지. 그럼 문제에서 지금 fx가 그 x가 양수가 되는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설명이 있는 것이 몇 번이야? 2번이란 얘기야. 무슨 얘기 하겠나? 1번은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두는 거죠. 그러면 이거 되는데 마이너스 1이면 x가 0보다 작다니까 0이었으니까 이 밑에서는 뭔데? 음수야. 알겠어? 0일 때 0이고. 그래서 양 여기에 대해서는 음수. 한 개 더 적어줘. 상관없이. 음수일 때도 설명해줘갖고 하면 기억리는 데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x가 음수에서 hx는 음수가 되겠지. 0일 때 0이니까 밑에는 떨어질 거 아니야. 돌아맞나? 무슨 얘기 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한 개 점을 주고 그거보다 큰 놈이 더 큰 놈이니까 이거는 이거 되고, 이거는 이거 되고, 이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x가 양수에서 x가 양수에서 그 fx가 gx보다 크고 x가 음수에서 fx가 gx보다 작다 이 얘기지. 그죠? 그거를 만족하는 게 2번밖에 답이 없다. 1번 틀렸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판단이 안 되겠죠. 그죠? if이라고 g의 f의 0하고 의미 큰지 모르겠네. 그래서 다른 걸 모르니까 이것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153회 함수 fx가 1에 돼 있다. 자, 이것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다. 자, 뭐냐 하면은 절대값이 있어서 좀 곤란한 문제인데, 그죠? 절대값을 처리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거 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세워서 실수에서 증가하도록 해야 되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해야 되니까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가 양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153회 fx를 쓰기를 저 절대값을 나눠서 쓰기 위해서 케이스 분류를 쓴다. 자, x가 뭐였다? 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쓴다. 자, 크거나 같을 때는 3분의 1x의 제곱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플러스 5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1돼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세워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x가 뭐보다 2a보다 작다 하자.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a 플러스 1 된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f'x를 잡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f'x를 잡았을 때는 도함수를 잡을 때 얘가 x의 제곱되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5만 남는다는 얘기지. 그치? 다 없어지죠. 근데 이거는 x가 뭐보다 2a보다 클 때 등호 없어진다. 알겠지? 그 점에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등호 없어진다. 그럼 얘가 얼마라고? 3 너브해서 x에 제곱되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된다 이 말이겠지. 차이점이 조금 있어 보이네. x가 2a보다 작다. 자, x가 2a보다 클 때는 저 함수 쓰고 x가 2a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항상 양수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가 양수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럼 이거를 완전제곱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완전제곱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더 쓸게.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죠? 그 다음 8 마이너스 9 되나? 4에서 더 빼서 9 되고. 그 다음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이야. 마이너스 5. 얘 플러스지 이거? 플러스 1이네. 쏘리. 플러스 5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된다 이 말이겠지. 여기가 이제 범위가 x가 2a보다 크다.
x가 2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실존재에서 증가 2으로 실존재에서 f'x가 0보다 크가 나왔다, 그지? fx가 실수에서, 실수 전체에서, 에서 증가임으로, f'x가 실수 전체에서, 에서 전체, 에서, f'x가 0보다 크가 나왔다. 이 증가이니까 f'x가 실존재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각각. 각각 그려보면 a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그리자고. 축방이 마이너스 2잖아. 그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저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a보다 클 때는 이제 작을 때는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0 넣었을 때 함수 값이 5 이렇게 생긴 함수고, 그죠? 그 다음에 쟤는 똑같은데 어떻게 돼 있어?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5를 지나게끔 혹은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네. 여기 너무 안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디 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어디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겠지? 맞나?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꼭지로 나오나? 교점이 쉽게 나오네. 1,4하고 마이너스 1하고 요거는 교점이 뭐하고 1하고 5 해가지고 안 나오나? 인수분 안 되나? 밑에 것만 인수분이 되나? 1하고 5하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1하고 마이너스 5네. 그러면 밑에 것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 된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2a가 어디에 와야지 이것이 항상 양수 되겠는지를 찾으면 되겠지. 그죠? 맞나? 자, 그러면은 얘는 2a를 기준으로 해서 2a보다 큰 부분에서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2a는 이 그림에서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 2a가 최소 어떻게 돼야 돼? 여기 함수 값보다는 어떻게?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겠지. 2a가. 그래야지 양수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 2a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양수 되려면 어디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제 그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겠지. 그죠? 만약에 2a가 여기라면 2a가 만약에 여기라면 어떻게 돼 있어? 2a보다 큰 부분에서는 이거 그리고 2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만큼 그려야 되니까 또 음수 나온다고. 맞지? 무슨 얘기 알겠나? 그죠? 그러면 2a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거 생각해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a가 뭐 이거는 양수 되겠지만은 2a가 뭐 작은 부분에서는 뭔데 이거 돼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뭐 음수 돼버리는 거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2a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면 어디 있어야 되나? 여기에 있어도 안 되겠네. 가능한 일이야. 뭐 잠깐만 이거 내가 뭐 쉽지 않죠 없나? 2a 마이너스 2 10이 맞는지 좀 볼게. 플러스 1. 아 그렇지. 완전 제곱을 잘못 했네. 플러스 1이네. 그죠? 맞지? 완전 제곱을 잘못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전혀 안 나오게 만들거든. 여기가 1 되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는 거야. 자 됐나? 그러면 이거는 뭐였다고? 모든 실수 x에서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얘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2a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작을 때 되니까 여기 있어야겠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 맞나? 2a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x 플러스 2a x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1은 이것이 항상 성립함으로 항상 성립하고 한다라고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xa가 2a가 뭘 때?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일 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음수가 된다 이 말이지. 양수가 된다 이 말이겠지. 양수 된다.
만약에 마이너스 2a 딱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얘기겠다. 그죠? 그래서 등호까지 들어간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럼 a가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이게 된다 무슨 말이지? 예, f'x가 양수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좀 그래프를 한 게 잘못 그렸어. 조금 시간 지체네. 자, 그 다음에 154에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x 세제곱 위에 점 t, t 세제곱과 직선 y는 x 플러스 6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네. 이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gt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154번 문제에서 거리를 구해야겠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gt는 얼마가 되는지를 찾자. 그죠? 접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1 플러스 1 되고, 보내 t 세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6이가 마이너스 6이가 마이너스 6이네. 여기 절대값 된다. 그죠? 자, 요 값이 어떻게 된다? gt가 되겠네. 요게 gt다.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정리하면 루트 2분의 1이고 절대값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된다. 이렇게 되겠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gt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주면 될 거고. 그럼 gt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들아, 뭐냐면 기억에서 보고 있는 게 gt는 실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거든. 그죠? 근데 이 곡선 자체가 3참수의 그래프였고 t의 범위가 특별한 게 안 나와있어. t는 실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의 그래프 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다함수니까 그래프가 뭔데? 접어 올 이거 원래 접어 올리는 거. 절대값 붙어 있는 건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지?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꺾이는 점이 생기지만 구멍이 뚫리거나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참수잖아. 이거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 붙이면 여기 절대값 붙이면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는 접어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 접어 올리는 거 이렇게 생겼는 거 아니야? 그래프 끊어지진 않잖아. 그치? 뾰족한 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치? 따라서, 우리가, 얘는 실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설명. 절대값 그래프 실전체에서 연속이다. 알겠지? 그래서 요것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실전체에서 연속된다. 그죠? 뭐라고 써줘야 되노? GT는. T, 예. 이는 gt는 y는 t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라고 가로를 붙인다. 들 설명을 어떻게 해야 좀 애매하네, 그죠? 접어 올려서, 이제, 뭐지? 이것이, 실전체 연속이므로. 오늘 없네. GT에서, 이것이 실전체에서 연속이므로. 이므로. y는 루트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절대값도 실전체에서 연속이다. 에서 연속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에는 보자. 자, 니에는 보니까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극소값은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접어 올렸잖아, 얘들아. 접어 올린 거야. 그러면 그 점에서 뭐가 되는 거?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요래 생겨갖고 1에 생겼다 이거죠? 1 생겼다 이거죠? 그럼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런 극소값 생겨버린다고, 무조건 접어 올리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극소값도 있느냐? 이런 얘기다. 0이 아닌 극소값을 또 갖느냐? 이 물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중이.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일단 우리 그래프 풀어보면 될 거야. 알겠지? 극소값이 다른 0이 아닌 극소값도 존재하느냐? 물어보면 되겠다. 문제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했거든?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FT를 FT 썼나 문제에서? 아셨지? FT를 그 루트 2분의 1의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f' t를 구하자. 그럼 뭔데? 루트 2분의 3t 제곱. 그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된다. 그죠? 그러면 요게 루트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 이래 되거든? 그죠? 그러면 루트 3분의, 아, 루트 2분의 3에다가 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t 플러스 루트 3분의 1. 뭐, 요렇게 되거든? 그 루트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그 값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고, 저 이렇게 되고,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 루트 3분의 1,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감소하고, 뾰족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야. 뭔 소리야? 미쳤다. 가볍게. 뭐, 이렇게 생겼단 얘기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x 자체를 보면은 ft 자체를 봐서 그래프를 이제 정확하게 좀 그리자. 자, 그러면 이제 루트 3분의 1이니까 f의 루트 3분의 1 하고 f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값을 좀 잡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fx, ft를 보면은 아까 전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거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이놈 8, 마이너스 8 되니까 이것이 루트 2분의 1의 t 마이너스 2에다가 t 제곱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지? 플러스 2t 플러스 3 플러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돼있어. 그죠? 자, 그러면 2에서 x축과 만나고 나머지에서는 안 만나는 상황이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2에서 만나고 그죠? 2에서 x축과 만난다.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있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고 여기서는 안 만난다 돼 있는 거거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함수값은 얼마야?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되니까 여기 내가 3분의 1 복잡하네. 계산해서 계산할게. 루트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 계산하면 얼마야? 3루트 3. 루트 2분의 1에다가 3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그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거든. 자, 그리고 두 개 계산하면은 3, 3이니까 루트 2분의 1이고 1 계산하면 3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6 된다. 음수제. 맞나? 음수네 지금 얘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판단할게. 그럼 여기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될 거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음수네. 그죠? 둘 다 음수야. 자, 그럼 여기가 음수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만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거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접어 올리면
x축으로 접어 올린 거 아니야, 그죠? 접어 올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대칭시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맞나? 그죠? 그래서, 쏘리. 극대를 여기 가져가면 안 되고, 여기 가져와야지. 똑같은 부분이다. 접어 올린 거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극값, 극속값 가지고 여기서도 속값을 가진다는 얘기겠지, 그죠? 맞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극속값을 갖는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네. 됐나? 그죠? 그래서 니은에서 니은에서 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극속값을 갖는다. 값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겠나? 0이 아닌 극속값을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음수고 이게 음수고 요게 이제 x는 2에서 만난다는 것까지 표현해서 얘가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 D급 보면은 t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 그죠? t는 2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좌미분계수랑 우매분계수를 따지는 거거든. gt. t는 2에서 미가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뭐 했어? 그래프 그렸지? 어? 도현아, 그래프 그렸다, 얘가, 여기. 지금 2에서 지금 어때? 뾰족하지? 맞나? 뾰족점이라고, 이게. 그죠? 민불가능이야, 민불가능이야. 미분불가야, 뾰족하니까. 그림만 봐도 바로 미분불가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 미분 가능하다고 했거든.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야. 다, 디귿은 틀린 얘기라고. 거짓이라고. 알겠나? 근데 이걸 또 우리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 있어? 좌미분계에서 우미분계 되잖아. 그죠?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2 플러스로 갔을 때, t 마이너스 2분의 gt. 마이너스, g의 2. 뭐, 이거 따지는 거거든? g의 1은 0이야. 그죠? g의 1은 0이었는 거 아까 전에 봤고. 그러면, t 마이너스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갔을 때, t 마이너스 2분의. 그죠? t가 양수면은, 아까 전에 그래프 자체가, 그냥, 절대 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t가 양수면은, 요게, 이쪽에 생겼으니까, 그래프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t 마이너스 2에다가, t제곱 플러스 뭐였더라? 3t였나? 2분에서 적은 게 플러스 2t 플러스 3 2t 플러스 3 이렇게 됐다고. 요거 작사가 없어진다 이거죠? 없어지니까 2가 따르니까 4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뭔데? 루트 2 어디 갔노?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만 적어주면 돼. 루트 2분의 여기 숫자 넣으면 되겠네. 4 더하기 얘가 얼마지? 4 더하기 3이니까 11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리미트 t가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t 마이너스 2분의 gt 마이너스 g의 2 되거든. 그러면 리미트 t가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t 마이너스 2분의 그죠? 여기 절대값 나오면 뭔데? 마이너스 t 나와서 t 마이너스 2다. 그죠? 아까 전에 이제 이게 음수가 됐을 때니까 요거 작을 때는 음수거든요, 그래프가. 그죠? 그래서 얘가 t-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달고 있겠지. 뒤에 거는 똑같아. 3 된다. 없어진단 말이야.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2분의 10이지. 똑같은데 루트만 나왔어. 마이너스만 나왔으니까. 그죠? 같지 않잖아. 그죠? 네. 따라서, dt는, t는 2에서 뭐였다고? 미분으로 가네. 불가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답이 기음 니은이 돼서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상당히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거든. 이게 쉽지 않거든. 이게 이제 모의고사 가면은 이거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쉽지 않다. 156이. 그다음 156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 정사각형 ABCD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0,1이고 한 변의 길이가 1, 정사각형 EFGH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두 대각선의 교점이 Y는
x제곱이 있다라고 돼 있어. 중심이, 내가 결점이 있다. 두 정사각형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ABCD는 지금 고정된 직사각형이고 DFGH는 그 대각선의 결점이 x제곱이니까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 갔을 때 이게 가장 최소값이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따라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좌표 설정만 해주면 이제 그래도 좀 쉽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156에 일단은 R를 블록한 이런 그래프가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있고 1 A B C D 그 다음에 여기에 대각선의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D 얘는 E, F, G, H구나 D F, G, 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대각선의 교점은 곡선 Y는 X제곱이 있다. 두 정사각형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로 걸렸다. 더 넓이로 걸려야 이렇게 나와있거든. 그죠? 그래서 공통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 제일 큰 값이 얼마냐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어떻게 풀면 될까? 좌표 설정을 해야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그 길이는 1이라고 돼 있어.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뭐 설정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요 대각선의 교점 자체를 뭐라고 할까? T 콤마 T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함수값이니까, 그죠? T 콤마 T 제곱이라 하자. 요거의 좌표를 뭐라고 나와있다, 그죠? 대각선의 교점을 P라고 할게. 대각선의 정확하게 적어야 되니까 정사각형 사각형 EFGH의 대각선의 교점을 P라고 해서 T, T제곱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E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E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갔고, 여기에서 또 2분의 1만큼 갔다고. 그죠? 그러면 Y 좌표는 2분의 1만큼 떨어졌으니까 T-2분의 1, 그죠? Y 좌표는 어떻게 됐어? Y 좌표는 위로 올라갔다, 그죠? 그럼 T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지. 오케이? 요거 잡으면 되잖아. E 잡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의 좌표는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를 i하고 j라고 이렇게 두께 선생님이 i하고 j 다른 색으로 저도 두자 i하고 j 왜냐면 표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i의 길이하고 이 j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i의 좌표가 뭐냐? 이걸 잡으면 돼. i의 좌표가 자 마찬가지 x 좌표는 t 마이너스 2분의 1뿐만 그죠? 이 좌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 좌표가 지금 뭐지? 여기가 1이었는데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지, 얘들? 맞지?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i의 이 좌표가 이 좌표에서 2분의 1을 뺀 거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t제곱.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 되는 거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좌표를 잡아주면 되고 네. t가 됐고 t-2분의 1 되고 얘 좌표가 y좌표가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여기 y좌표가 2분의 1이니까 빼면 t제곱 된다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저기 2분의 1은 무조건 되는 거야? 뭐 잘못한 거 맞지? 티제곱 플러스 2분의 1까지 맞지? 티콤마 티제곱이니까 대각선 교점이니까 이게 2분의 1, 2분의 1 내려와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i의 길이가 이렇게 잡으면 길이가 2분의 1로 고정되는데 고정되면 되잖아 움직이는데
EFG 지교점 좌표의 행정사항 정해져 있다. 정해진 거.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1 되는 거 맞고. 그럼 여기에 좌표가 T제곱 플러스 무슨 소리야? 얘가 2분의 1이 아니야. 그죠? 2분의 1이다. 1이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EI의 길이가 두 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Y좌표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T제곱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 그죠? 네, 따라서 EI의 길이가 T제곱 된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EJ의 길이 찾아야 된다. 얘가. 그럼 J좌표를 찾아야 돼. J좌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이제 2분의 1이거든. 또 마찬가지로 J좌표는 2분의 1, 콤마. 그죠? 저 E의 Y좌표는 똑같으니까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그럼 3번 EJ의 길이를 잡으면 됩니다. 자, EJ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J의 X좌표에서 요거의 X좌표를 그 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1-T 되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길이 둘 다가 뭐가 된다고? 양수가 돼야지 만나는 거다. 그죠? T의 범위를 잡으면 T의 제곱이 양수돼야 되고 1-T도 양수돼야 한다. 그럼 T는 뭔데? 이거 1보다 작고. 그죠? 맞나? 0보다 크다. 또는 T가 0보다 작은 것도 가능하다. 맞지? 0만 아니면 되니까. 이제 이 범위에서 따지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 EICJ의 넓이를 FT라 하자. 그럼 FT는 T의 제곱에다가 1-T 해주면 돼. 요거 미분해갖고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F'T는 뭐죠? 2T 되고 마이너스 3T 제곱 이래야 된다. 그러면 요것이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위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0이고 3분의 2이고 이래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감소, 증가, 감소된다. 이렇게 설명해. 됐어?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얘에서의 T의 값이 근데 1, 4분면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T의 값이 이거 이쪽은 안 따져야겠네. 이 음수인 거 따지지 말자. 이 양수인 거까지 하자. T가 양수 쪽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같이 대칭이니까 양수 쪽에만 잡자 이 말이지. 그래서 양수까지 잡아서 요것만 잡을게. 그 양수하고 이제 1 사이에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 사이에 극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T가 3분의 2일 때 우리가 넓이가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T는 언제? 3분의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대입하면 되겠지. 3분의 2니까 9분의 4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27분의 4를 갖는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습니다. 답이 27분의 4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난 더럽다 그죠 먼저. 교점 찾아가지고 이제 길이 잡아내서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이제 T 범위에서 왜 음수 부분 안 하냐면 어차피 대칭이다 이거 그래프가. 얘도 그래프 대칭이고 얘 움직이는 부분 대칭이거든 Y축이. 그러니까 음수 쪽에 안 해봐도 되겠지. 양수 쪽에만 해도 넓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얘기 하겠나? 그러면 된다. 넘어간다. 자,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모의 연장선상이 앞에서 이제 우리 했던 내용들 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움직여서 찾는 뭐 그런 것들 할 거거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속도가 속도를 해볼까? 활용 문까지 해볼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방정식과 부등식 F의 활용. 이렇게. 자,
양정식과 실근의 개수, 첫 번째. 자,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따져. 자,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따졌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fx는 0의 실근은 첫 번째. fx는 0의 실근은, 이제, y는 f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이런 내용은 수학상에서 다 배웠어. 맞지? 수학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좌표다. 따라서, fx는 0의 실근 개수는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런 걸 이용할 거라고. 그래프를 읽을 줄 아니까 이거 다 해결된다는 얘기. 그죠? 그 다음, fx는 gx의 실근. 또 마찬가지야. 똑같잖아. 그죠? 똑같이 그래프 두 개 그려서 교점 찾는 거야. 두 번째. fx는 gx의 실근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그래프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 x좌표와 같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같다. 그죠? 따라서 fx는 gx 의 실근 개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 개수와 같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두 개 그려가고 교점 찾으면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교점 개수는 실근 개수는 바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3차 방정식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면은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원래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오나, 조세야? 그렇지, 세 개 나온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다 공부했어. 봐봐. 이렇게 생겼잖아? 표준 몇 개야? 세 개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그럼 뭔데? 실근 하나 가지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또 뭐야? 이렇게 생긴 것도 했거든. 그죠? 맞나? 이중근하고 실근 한 개 생기고. 이런 것들을 판단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겠다. 근의 판별을 하겠다. 라는 얘기다.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먼저 3차함수 첫 번째. 3차함수 fx가 ax 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자, 이게에서 여기 a가 양수이다. 그죠? 이것이 극값을 가질 때. 극값 안 가진 것도 있다. 계속 증가하는 것만 있다. 이거죠? 그거 빼고 극값을 가질 때를 먼저 해보겠다는 얘기지. 근의 판별이야. 땐 fx는 0의 근의 가지 써본다. 0의 근의 판별. 별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근이 가장 많을 때가 세 개의 근을 가질 때 말이겠지.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때. 세 실근 가진다. 그러면 y는 fx하고 y는 0. 즉, x축하고의 교점 개수가 세 개란 얘기다. 맞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얘가 x축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래야지 교점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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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생기거든, 이렇게. 맞나? 그럼 이렇게 생기려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이제 어떤 조건을 쓰면 이렇게 세 개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X축이 봐봐. 봐봐, 얘들아. 이 X축을 주목해야 되는데,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져. X축이 여기 있어. 그제? 근이 몇 개야? 도현아, 근 몇 개야? 어? 한 개도 임마 계속 올라가면 있지, 새끼야. 당연한 거 아니야, 3차함수면. 소화제 많이 속는데 이거. 그죠? 몇 개라고? 하나야. 그죠?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 아니, 이쯤 오면 어떻게 돼? 여기도 하나겠지? 씨, 더 안 내려오나? 뭐, 이쯤에? 만났다 치면? 뭔데? 하나, 두 개야. 알겠어? 그 다음에 뭔데? 이렇게 오면 세 개 됐고. 그 다음 계속 내려가다가 보면, 뭐, 이렇게 또 다시 두 개 되는 거 있을 거고, 계속 내려가면 한 개 되는 거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기준이 뭐가 되는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 X축이 기준된다고. 그럼 X축이 어디를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더라, 얘들아? 극대나. 극소를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럼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려면 극대하고 극소하고 어떻게 돼?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X축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럼 X축의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걸까? 극대하고 극소의 곱이 음수가 되는 거야. X축과 반대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 아, 그러면 이것은 삼삼수에서 얘기하는 거다. 극대값과 극소값 곱하기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지? 그 얘기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중근과 다른 한 실근. 두 번째는 중근과 다른 한 실근. 한 실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어? 뭐 두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뭐 한 개만 그릴게.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또는 X축이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맞나? 아니, 둘 중에 한 개일 거야, X축.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뭔데? F'X가? 아니, 극대값이나, 극대값이 0이거나, 또는 극소값이 0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극대값이 0. 또는 극소값이 얼마? 0 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그냥. 간단하잖아. 물론 저거 곱해갖고 연대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둘 중에 한 개만 연대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극대값 또는 0이 되니까 결국에는 두 개 곱했는 게 0 된다 해도 상관없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야?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었으니까 이제 뭔데? 서로 다른 두 허근과 다른 두 허근하고 과 실근하기 한 실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실근 한 개밖에 없단 말이지. 만나지, 하나니까. 그죠? 그럼 얘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얘하고 얘가 어떻게 한다고? X축보다 밑에 있다, 얘. 또는 반대로 그리면 어떻게 해도 가능한 거고. 이것도 가능하잖아. 그죠? 이거는 뭔데? X축보다 위쪽에 있다고. 둘 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뭔데? 얘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단 말이고. 같단 얘기야. 같은 쪽에 있단 얘기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를 풀 때는 극대값.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곱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 결국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통일하려고 극대값이랑 그지?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곱이 0 된다는 설명이나 똑같아요. 무슨 얘기 알겠지? 이해되니? 네, 그렇게 풀면 끝나. 이해되냐? 요게 이제 우리가, 극대값이랑 극소값 존재할 때 이렇게 푸는 거고. 극대값이랑 극소값 존재 안 할 때는 뭐겠어? 무조건 한 실근하고 두 번역근, 또는 삼중근,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두 번째. 삼차함수. 함수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자, 여기가 a가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극값을 갖지 않을 때, 값을 갖지 않을 때, 않을 때, F3차함수, Fx는 0의 예, 실근은 항상 한계다.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케이스가 두 개 있어. 첫 번째. 삼중근 얘기하는 거야, 삼중근. 이 삼중근이 있을 수 있어. 자, 삼중근은 뭐냐 하면 이렇게야. 자, 위로 볼록 가다가 아래로 볼록 하는 거기에 걸렸을 때 여기 삼중근이야. 알겠어? 이렇게 돼 있으면 삼중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실근하고 뭐 서로 다른 두 허근 다른 두 허근 허근이 나왔다.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생긴 거야. 예. 접히는 부분이 아니지, 그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여기로 이렇게 됐을 때를 얘기해요. 근데 한 개의 실은 항상 한 개가 하는데 그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삼중근이랑 단실근과 두근 얘기를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 다 해결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방정식의 활용 먼저 하고 다음 시간 구동식 활용 설명해가지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방정식의 실용 계수 찾는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이다.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 얘의 실근의 계수 찾는 거니까요. fx 이렇게 둘게. 왜?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럼 f'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x가 된다. 3x가 되고 x-2가 된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도함수가 나와 있는 거니까 0하고 2 된다, 그지?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여기가 이제 0하고 2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프를 그린다, 이 말이야. fx 그래프 그리면 이제 판단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야. 그, 지금 우리가 뭘 찾아야 한다고?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거든. 그럼 0 넣었을 때 함수값 찾는 거야. 얼마야? 여기가 2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야? 2 넣으면은 8, 마이너스 2, 4, 3,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거든. 그죠? 그럼 이게 음수야. 마이너스 1. 그럼 x축이 어디 있는 거야?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맞나? 그러면 근이 몇 개다? x축과 교점이 3개다. 그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3개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3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y는 fxa, y 극대값이 2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이므로 그죠? y는 fx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그죠? 따라서 fx는 0의 0은 서로 다른 세실로 만난다.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만난다. 이렇게 풀면 끝나겠지. 됐습니까? 실근 개수가 3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프 그림 다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8번, 예제 28번 볼게. 예제 28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잘 봐라, 선생님 하는 거.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들게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한 개의 실근이냐. 이거를 케이스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봐봐, 얘들아. 잘 봐. 여기 지금 k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체를, 이 전체 자체를 fx에도 풀 수 있어. 제수 잡아서.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k를 이항시켜. K 이항시키면 되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K잖아. 요거의 해는 뭐가 되나 주소야? y 이꼴 이식하고 y 이꼴 K하고의 교점의 개수 그죠?가 방정식 해의 개수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을 풀 때 교점의 개수를 찾는 문제니까 이 앞에 있는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정확하게 그릴 수 없으면은 이 K가 양수를 따지고 이래야 돼.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앞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뒤에 있는 K는 뭔데? 평행이동해서 움직여보는 것 밖에 없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fx를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다. 만들어. 그럼 미분하잖아? 미분하니까,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되니까, 6으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된다고. 1, 2 되니까 어디고? 여기 마이너스다. 6에다가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지? 예.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이제 우리가 극대랑 극소 가질 거란 얘기야. 그럼 그래프 그리면은, f에, 얼마야? 마이너스 1 찾아야 돼. 마이너스 1 찾으니까, 3개 있는 거 좀 가져올게. 마이너스 1 찾으니까 7. 그 다음에 f에 2를 찾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2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7일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0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증가하다가 그죠? 여기에서 감소 역내수 탐수값이 0이죠? 연점 지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다 라는 얘기네. 맞나? 이해되나?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K가 어떻게 있어야 돼? 봐봐. Y는 K를 그릴 거야. Y는 K 이렇게 있어. 그죠? 몇 군데서 만나나? 하나, 둘, 세 개만 나왔지?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몇 군데 만나? 두 군데서 만나지? 요거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주세요. 한 군데서 만난다.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몇 군데야? 이렇게 됐을 때도 한 군데잖아. 그죠? 아, 두 군데잖아. 그죠? 만나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면 또 한 군데 만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해의 개수와 같으니까 이 설명해 갖고, 그죠?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의 개수가 개수와 fx는 k의 해와 같으니까 k의 해가 같으므로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k의 범위가 또는 k의 범위 어떻게 된다고? 뭐에서 뭐 사이? 여기서부터? 7까지니까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돼. 등호 안 들어간다? 등호 들어가는 순간 두 개만 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올릴게.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그 실근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군대에서 만난다. 두 실근을 가짐으로 가지려면 K는 딱 두 개 있다. 그지? K는 뭐? 마이너스 20대든가 또는 K는 얼마? 7대든가 딱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 다음에 3번 여기 적을게. 서로 다른 한 개의 실근이에요. 그냥 한 개의 실근. 한 개의 실근만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면 K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겠지. 7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렇게 이제 풀면은 문제없이 다 풀립니다. 됐죠? 그렇게 그래프 그려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뭐 똑같은 건데 봐봐이 가져왔나? 자, 예제 29번 봐봐. 예제 29번은 1번에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진다. 이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웠어. 그죠? 그럼 이제 k를 어떻게 둬야지 그것이 되는지를 봐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책에서 이렇게 했어. 뭐 이항시키는 건 너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거 k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잖아. 그럼 마이너스 k를 이제. 그럼 너희들 뭐 찾으면 되냐? 마이너스 k 범위를 찾아.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그 k 범위 찾아도 돼. 아니면 이제 k를 양수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도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돼. 선생님, 책에서는 그 k를 양수 만드는 걸 했으니까 선생님 그냥 마이너스 k를 만드는 걸 할게.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 fx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6x라 하자. 이렇게 시작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fx는 fx 플러스 k는 0의 k는 fx는 마이너스 k의 k이고 그죠?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k의 교점 개수와 교점 개수와 fx는 k의 실근 개수와 같다. 아씨,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아니지 지금?
개수부로 보는 게 아니다. 교점의 x좌표와 교점의 x좌표와 fx는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k의 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됐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 그려줄게. f'x 잡아서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6 된다 이렇게 만들거든.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니까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되거든. 그럼 여기 1, 2 돼가지고 어디에 마이너스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돼가지고 이거 정리하면 돼.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올라간 그래프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 된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설명 자체가 어떻게 돼?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긴 거야. 맞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x는 마이너스 k의 해와 같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찾아야 돼. 자, 우리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f의 얼마다? 마이너스 1의 값을 찾아야 돼. 자, f의 마이너스 1 값 찾으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넣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뭐 1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될 거고 마이너스 6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는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그 다음에 F의 2도 구해야 돼. F의 2를 구하니까 2 넣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2 한 개 약분돼서 6 되고 플러스 6 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10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기면 먼저 그리지 말고 좌표 먼저 찍어야겠죠. 자, 좌표를 먼저 찍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7. 7, 여기 지나. 그 다음에 2, 4다. 여기 지금. 0 넣었을 때 0이니까 이거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됐어? 이렇게 생겼단 얘기. 그러면 여기서 생겼으니까 우리가 뭐였다고? 양의 실근 두 개하고 음의 실근 한 개를 가져야 된다. 자, 양의 실근 두 개하고 음의 실근 한 가지를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나? 순서 어디에 있어야겠어? 여기 있어야겠지? 맞나? 음 한 개, 양의 실근 두 개니까. 그럼 이거에서 기준이 되는 게 무슨 선이야? 요 선이다, 그죠? 요거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선보다는 어떻게?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맞나?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여기 함수값이 아까 뭐였습니까? 4였다 그제? 4보다는 작아야 돼.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답이다. 그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이겠지. 오케이?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도 양의 실근 한 개하고 서보다는 두 허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번 개념만 설명할게. 마찬가지로 이 양식해서 마이너스 k의 범위 그릴 거야. 선생님은 거기랑 다르게 마이너스 k의 범위를 그려서 이쪽에서 이제 양의 실근 한 개 가지고 음의 실근 한 개 가져야 된다. 그냥 양의 실근 한 개 가지고 음의 허근 두 개 가져야 되니까 k가 여기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양수 한 개 있고 x축이 이런 데 있거든. 그죠? 양수 한 개 가지고 음의 안 만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한다. 이쪽에서는 뭐겠노? 그럼 이렇게 되면 음의 실근 한 개하고 양의 실근 그 허근 두 허근 가지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거의 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겠지.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다. 숙제랑 숙제 나올게. 숙제는 143. 143이네. 얼마 안 되는 게 개념층은 141부터 저번에 그거 안 나갔지? 센 안 나갔지? 여기 개념층이 센 안 나왔던 것 같아. 범수 활용 활용 2 처음 할 자리지? 좀 했나? 어디까지 했나? 페이지 좀 봐라. 91까지 했어? 92부터 하면 되겠네. 네.
52부터 해서 3장, 2장, 3장. 3장만이거든, 98까지. 아, 요거 센. 요거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목표는 마찬가지로 오늘 연습문제 풀이했던 것까지 하면 되니까 143까지 할게. 143까지. 134부터. 143까지. 개념치고. 요거 준비하면 된다.